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그래밍 강좌 6강 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려는 내용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프로그램의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잠깐 복습해 보면 컴퓨터 입장에 그래서 컴퓨터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기계어라고 했죠. 0과 1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 기계어는 0과 1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볼 수 없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눴죠. 저수준 언어와 고수준 언어. 그래서 저수준 언어에는 어셈블리어가 있고 고수준 언어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C, C 언어, C++, 뭐 자바, 뭐 파이썬, 그리고 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준 언어를 다시 두 가지로 저번 시간에 나눠봤어요. C, C++과 고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애들, C#, 자바, 뭐 파이썬 이런 애들의 이런 차이를 나눴죠. 이 차이가 첫 번째 얘네들은 컴파일 언어이고 얘네들은 동적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살펴보면 컴파일 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과정의 네, 프로그래밍 과정을 보면 컴파일 언어는 우선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죠. 명령과 순서를 문서화 시키죠.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빌드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빌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래머가 이 코딩을 한 결과인 문서를 기계어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빌드는. 그럼 이 빌드의 결과로는 실행 파일이 나오는데 이 실행 파일은 이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0과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은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역방향으로 역변환은 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셈블리어는 역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컴파일 언어, 대부분의 고수준 언어들은 역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코딩과 빌드와 실행 파일로 결국엔 기계어 형태로 나오는 거를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반드시 빌드 과정이 필요하고요. 동적 언어들은 컴파일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 코딩한 결과로 문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빌드를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언어가 있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바 이두 가지 좀 분리해 볼수 있는데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빌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빌드를 하고 나면 기계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언어, 중간 상태가 나와요. 중간 언어라고 볼수 있어요. 중간 언어. 이것도 역시 중간 문서입니다. 이거는 기계어가 아니에요. 역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변환 과정은 실행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문서를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변환해서 기계어로 조금씩 일부분씩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걸 동적 언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중간에 변환한다고 해서 동적 언어입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실행하기 전에 미리 다 모두 변환시켜 놓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하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라고 정적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돈가스를 먹을 때 미리 잘라놓고 먹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잘라 먹느냐로 구분했었죠. 자, 근데 이런 구분이 왜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컴파일 언어는 특징을 보면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속도가 빨라요. 미리 다 변환시켜 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변환 과정이 필요 없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종적 언어들은 실행하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변환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렇다고 보면 컴파일 언어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더 좋은데 왜 그러면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이 왜 나왔을까? 사실 컴파일 언어가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나오고요. 동적 언어는 나중에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컴파일 언어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언어들이 생겨났을까? 이 컴파일 언어들에는 속도는 빠른 대신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플랫폼, 각 플랫폼별로 다른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변환이 필요했던 겁니다. 각 플랫폼별로 다른 변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플랫폼별로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모두 달랐어요. 실행 파일이 모두 달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즈에서 실행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하는 실행 파일하고 맥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원래 윈도우즈만 실행 가능했는데 지금 리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맥에서도 실행 가능하죠. 맥에서 실행하는 스타크래프트 실행 파일은 엄연히 다른 애입니다. 서로 달라요. 같은 파일로 두 군데에서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윈도우즈용 변환 과정과 맥 변환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든다 하면 각 플랫폼별로 모두 다 빌드를 따로따로 해서 실행 파일을 다르게 복사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지금은 칩셋이 CPU 칩셋이 인텔하고 AMD만 대표적으로 AMD만 만들고 있죠. 사실 모바일 쪽에서는 암이라고 암 칩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 전용 CPU 칩셋인데 어쨌든 지금은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셈블리어로 add 3 더하기 4를 기계어로 바꿀 때 이 add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명령어에 어떤 코드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add는 뭐 0001이고 subtract는 0002고 multiple은 0003이고 이런 식으로 각 명령어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를 OP코드라고 하는데 문제는 칩셋 제조사마다 이 OP코드가 다 다른 겁니다. 가령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add가 0001인데 뭐 IBM에서 만든 칩셋인 경우에는 add가 옛날에 IBM도 칩셋을 만들었거든요. 0004다 또는 AMD에서 만든 칩셋은 add가 뭐 01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004가 아니죠. 0100이 사죠. 얘는 뭐 0111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변환 과정이 우리가 컴퓨터를 컴파일 과정이 그 코딩한 결과를 변환을 해서 기계어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결국 만들어 내야 되는 기계어들이 모두 다른 거예요. 어떤 칩셋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변환기가 컴파일러가 다르게 동작해야 돼요. 각 칩셋별로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인텔 칩셋만 계속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인텔 칩셋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인텔 칩셋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인텔에서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변환기 과정이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텔 칩셋의 경우에는 add는 항상 0001이겠죠.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텔 칩셋 안에서도 이 변환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칩셋이 발전하면서
없었던 OP 코드들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텔 CPU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 옛날에 8086이라 있었고 이게 80286 이란 칩셋이 있었고 이게 다시 80386 우리 386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80486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펜티엄으로 가거든요. 그 지금은 쭉 이런 게 있다가 i3, i5, i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텔 CPU들이 이 펜티엄 세대 때 펜티엄 가령 예를 들면 펜티엄 MMX라는 게 있었어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 광고가 기억나는데요. 이 광고가 뭐였냐? 미디어의 강한 뭐 CPU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펜티엄 MMX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 칩셋보다 부동속습전 연산이라고 하는데 실수 연산이 강했어요. 실수 연산기를 하나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라는 건뭐 3.1415 이런처럼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말하고요. 이런 실수 연산에 강했기 때문에 광고를 멀티미디어에 강한 뭐 CPU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어요. 사실 요즘 나오는 i7에 뭐 i5 같은 칩셋에 보면 뭐 이거는 뭐 칩셋 CPU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에 이때 뭐 속도가 200MHz인가 뭐 300MHz인가 이 정도 나오는 CPU거든요. 지금 i7 뭐 같은 건 3.4기가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옛날에 그러니까 칩셋이 그 발전하면서 없던 기능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뭐 부동속습전 연산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했다고 봐요. 어떤 부동속습전 연산을 하기 위한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3.1415 뭐 더하기 3.2456뭐 이런 식으로 실수 연산을 하려면 얘를 쓰면 더 빠르게 처리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물론 얘를 그냥 add만 써도 상관없어요. 뭐 기존 CPU가 소수점 연산을 못했던 건 아니니까. 하지만 새로운 CPU 인 펜티엄 MMX가 나오면서 새로운 OP 코드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던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칩셋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칩셋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해야 더 효율적으로 변환할지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칩셋이라도, 같은 인텔 계열 칩셋이라도, 어떤 CPU에 언제 나온 CPU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CPU 계열에서도 변환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요. 또 OS도 문제가 돼요. OS도 윈도우즈, 맥 OS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눅스가 있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솔라리스라고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솔라리스 옛날에는 여러 가지 OS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IBM에서 하는 OS2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OS 종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세 개로 붙어졌죠. 그런데 각 OS마다 동작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CPU, 칩셋도 봐야 되지만 OS가 뭔지도 봐야 됐어요. 그래서 CPU와 OS에 따라서 변환 과정이 모두 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가령 내가 인텔 CPU 80486에서 윈도우즈로 변환할 때, 또 맥에서 할 때, 뭐, 리눅스에서 할 때, 다시 또, 펜티엄 MMX에서 윈도우즈에서 할 때, 맥에서 할 때, 리눅스에서, 이런 식으로, 뭐, 각 케이스마다 실행 파일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즈밖에 안 돼. 윈도우즈밖에 실행을 못 해.
실행은 못해. 보통 옛날 게임들은 다 윈도우즈형에서밖에 안 됐죠. 그리고 뭐 인텔 계열밖에 안 돼. 인텔 CPU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약을 걸어버린 겁니다. 다 빌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동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언어는 미리 다 컴파일을 해놓으니까 각 케이스마다, 각 플랫폼마다 따로따로 변환을 했어야 됐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적 언어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실행할 때이 실행하는 주체가 어떤 플랫폼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변환해서 실행하자. 이게 바로 동적 언어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바로 코딩을 한다고 보죠. 자바로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바로 코딩한 이 결과, 이 결과는 빌드 과정을 거쳐서 뭐그 다음에 뭐 자르로 압축을 하면 뭐 자라는 파일이 나오겠죠. 요 파일만 있으면,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플랫폼에서든, 그러니까 얘가 윈도우즈든 맥이든 뭐 리눅스든 아니면 뭐 AMD든 인텔이든 뭐 인텔도 뭐 80486이든 뭐80 펜티엄 MMX든 아니면 i7이든 i5든 알아서 얘가 그 플랫폼에 맞게 그 실행할 때 변환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다른 실행 파일, 다른 자아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 언어였습니다. 그게 바로 동적 언어가 탄생한 배경이 된 겁니다. 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동적 언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큰 비판은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진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컴파일 언어보다 속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확연히 떨어졌거든요. 컴파일 언어들이 굉장히 빨랐어요. 특히 C 언어, C++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동적 언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C 언어, C++을 쓰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속성상 C++이 자바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더 패스트하다. 그런데 이 동적 언어 진영도 굉장히 발전을 계속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자바, C# 같은 언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징이 나중에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높아요. C, C++의 경우에는 옛날에 나온 언어, 물론 C++의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 레거시라고 그러죠. 옛날 유물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상태가 네, 그리고 현대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그 최신 자바나 C#들이 라이브러리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C나 C++로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들도 물론 있지만 사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C나 C++보다는 생산성 면에서, 그러니까 빠르고 쉽게 코드를 만드는 때에는 자바나 C# 같은 동적 언어들이 더 낫다고 보고요.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C나 C++, C는 제외하고요. C++보다 자바보다 C++이 속도가 빨랐지만 현재는 알수 없다. 거의 비슷하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비슷하다는 거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같은 건 벤치마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똑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만들었고 돌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웹서버라고 하죠. 웹서버. 웹서버를 만든다고 쳐봐요. HTTP.
웹서버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http네이버.com을 이렇게 접속을 한다. 했을 때 이 네이버.com 접속했을 때 요 네이버.com 내용을 알려주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웹서버라고 하는데요. 웹서버로 만든다고 쳤을 때 C++로 만든 웹서버하고 자바하고 만든 웹서버하고 봤을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짰을 때는 자바가 더 빠르다는 벤치마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물론 아직도 C++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보통 게임 쪽은 C++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엔진 중에 유명한 게 유니티가 있고 네, 유니티하고 언리얼 엔진이 이제 유명한데요. 유니티는 C# 스크립트, 정확하게 C# 아닌데 C# 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언리얼은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 라이브러리들 있죠. 그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간이 되는 기술들은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C 언어나 C++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G 파일 있죠. G 파일 압축 파일이죠. 압축을 하는데 이 압축하는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빨라야겠죠. 압축하고 압축을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G 파일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는 C 언어로 만드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가령 UI를 만든다, G 파일을 하는 UI를 만든다. 그러니까 폴더 폴더도 있고 뭐 프로그램 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자바나 C# 같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진짜 중요한 부분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간 라이브러리들은 C나 C++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별로 사용차가 다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 보통 논쟁이 붙으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뭐 C가 뭐 C++이 최고다, 무슨 소리냐, 자바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용도가 다르다. 다만 속도면에서 보통 C++을 얘기할 때 C++이 좋다고 얘기하는, 자바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속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속도면에서 봤을 때 자바가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같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 완전히 효율적으로 둘 다 완전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는 C++이 빠릅니다. 확실히. 하지만 빠르게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딩 품질이 높지 않고 평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속도가 뭐 비슷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 지금 6강 하는데 지금 코딩 한 줄도 안 했죠. 제가 6강까지 코딩 한 줄도 안 하는 프로그래밍 강자 아마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드디어 코딩을 한 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딩 한 줄. 누구나 다 하는 헬로 월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어떤 언어로 할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어떤 언어로 할 것이냐. 사실 첫 언어가 중요하다고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현업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말을 합니다. 첫 언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 기본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생각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첫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할지 몇 가지 후보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선 C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령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강좌들도 C 언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기본이 되는 언어예요. 근데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근간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속도가 중요한 쪽에서는 이 C 언어를 사용해서 근본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C 언어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구조가 심플한 편이에요. 그리고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알아두고 가시면은 다른 언어를 할 때도 이 포인터의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좀 답답한 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포인터의 개념을 몰라도 다른 언어 하는데 이거를 꼭 배우기 위해서 C 언어를 알아야 되냐? 예를 하려면 이제 메모리 구조와 뭐 메모리 번지와 주소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꼭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꼭 C 언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 언어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언어입니다. 과거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와서 프로그래밍 언어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 구조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배제하고요. 이제 C샵하고 파이썬인데 이제 C샵 저는 C샵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문제는 뭐냐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언어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언어인데 이게 얘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동적 언어가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동적 언어라고 했죠. 자바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하지만 C샵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바로 MS라는 한계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언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계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윈도우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적 언어가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C샵은 윈도우즈에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C샵은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동적 언어인데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언어, 동적 언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MS가 변심? 변화? 뭐 굉장히 위기감은 구글에 대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회사들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MS가 많이 예전만보다 많이 예전만큼은 아닌 명성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MS가 이 C샵도 멀티 플랫폼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옛날에는 C샵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멀티 플랫폼을 염두에 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기들이 일부러 안 했거든요. 윈도우즈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윈도우즈에서밖에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에서는 리눅스에서도 되고, 맥에서도 됩니다. C샵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둬놨던 한계를 지금은 극복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언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바보다 나아요. 자바보다 뭐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자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자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바가 지금 현재 언어 중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언어 1, 2를 다투고 있어요, 자바가. 근데 C샵은 제가 봤을 땐 자바보다 낫습니다. 파이썬이 있어요. 언어 구조가 이제 단순하면서 굉장히 짜임새가 좋습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언어의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완성도가. C샵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파이썬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OOP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엔 가장 완성된 형태의 OOP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파이썬도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한 인터프린터 언어입니다. 동적 언어는, 그러니까 자바나 C샵은 중간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파이썬은 완전한 인터프린터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 매번 한줄한줄 기계어로 변환해서 실행을 합니다.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좀더 떨어집니다. 좀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파이썬이 이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라는, 파이썬 많이 사용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언어고요. 파이썬 저 약간 완소하는 언어, 완소. 파이썬을 첫 언어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리고 뭐 고라는 애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지만 뭐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특이한 언어거든요 얘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외에 뭐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해스켈을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뭐 리스비나 뭐다 비슷한 애들이 하지만, 또뭐 루비, 뭐 루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그런데 다 어떻게 좀 빈도수가 나 사용층이 나 적습니다 얘네들. 뭐 나쁜 언어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층이 적어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언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자바 같지만 자바랑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고 굉장히 핫해요. 베리 핫합니다. 이거 첫 언어로 이걸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웹쪽 개발하시려면 자바스크립트 꼭 해야 되고요. 첫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바스크립트 첫 언어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약간 어떤 자연 발생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느낌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쪽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관리하는 기구가 있지만 처음에 발생이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왕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첫 언어로 하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듯이 첫 언어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논리의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엔 생각한 게 C#으로 무난무난한 C#으로 가자. C#이 왜 무난하냐? 윈도우즈에서 잘 돌아갑니다. 아, 예, 중요하죠. 저희가 아무리 한국은 아직도 윈도우즈 사용층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강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물론 맥 유저도 있을 테고 리눅스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이걸 못했어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돌아가거든요. 맥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 돌아갑니다. C샵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코딩할 건데 윈도우즈에서 코딩할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근데 맥이나 리눅스에서 나는 C#, 뭐이 강좌에 따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맥에서 C#을 코딩하는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아, 드디어 첫줄 헬로 월드 시작해 보겠습니다.